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짧은 정체고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9km 막힙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 차가 많고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까지 여전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29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강변분후 일산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 대교 사이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성일종, 김재원, 국내힘 쪽 발언들을 다 꼽아주신 김에 이 전당대회 후 당직 개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예상대로 친윤계 전면 배치.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그죠? 있는 거죠. 예, 친윤계 거의 일색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당 지도부 아시다시피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모두 친윤이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 모두 친윤이고 예. 그러면 향후에 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뭐 최고위 만들어지자마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 연장선에서 또 5.18 관련한 또 발언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향이 딱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성향에 그리고 이제 당내 개혁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건대는 좀 약간 좀 그 퇴행적인 그런 그 지도부가 지금 과거 퇴행적인 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변호사 뭐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고 사실은 뭐 그러려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지금 전당대회 한 거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도 당이라는 게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제 전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금 전당대회 때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앞서갔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지지율이 한동안은 그래도 유지되는데 지금은 일본과의 회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 동조가 돼버린 거죠. 어쩔 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친윤 완전히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도 일본한테 이런 걸 얻어와야 됩니다. 이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그래도 한동안은 유지돼야 될 지지율이 금방 같이 빠져버리는 게 컨벤션 효과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어쨌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69시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전에 교육계획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 보고하고 만 5세 입학 좋아 해보자 했는데 막 반발이 나오니까 그게 아닌가 봐. 말을 바꾸죠.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다. 입법 얘기도 하고 부총리도 얘기하고 노동부 장관까지 다 해서 발표했는데 이제 보니까 MZ세대 싫어해.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봐. 이러면 원래 지금 교육개혁 그다음에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제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네, 예, 정책 면에서는 여론이 반대하면 이렇게 뒤집는 경우들이 네. 생기는데 당의 어떤 인적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여론이 나빠도 그냥 가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이제 모아지는 게 내년 그러니까 총선 공천으로 다 모아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 정말 검사 출신 한 50명 100명 하려고 할까요? 뭐 전 이미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그 이렇게 몰아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당 사무총장 공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잖아요. 예. 그 자리 절대로 비윤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당직 인선하자마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전 대표를 이제 만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뭐 연포탕이 잘 끓여지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시면요. 만약에 당직 인선 관련해서 그런 나머지 그 당내 다른 의견도 수렴할 생각이 있었다면 인선하기 전에 만나요. 그렇죠. 전에 만나야죠. 네. 전에 보통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1, 2위 후보자 간에 막 격돌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하다못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1, 2위가 다투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되면 2위 후보자 사람들 좀 데려다가 쓰고 하고 그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럴 의도가 처음부터 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보건대는 김기현 대표가 아마 권한이 없었을 겁니다. 예, 본인은 연포탕 얘기 계속했으니까 뭐 안철수 의원 쪽 사람이라든가 황교안 전 대표 쪽 사람이라든가 조금 데려다가 어떻게 좀 기용할 생각도 좀 해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지를 아예 안 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총선에 공천 물갈이까지 하고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이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도 이긴다라고 보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뭐 환상 아닌 환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역시 반사적 이익에 기대려고 하는 심리가 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이재명 반사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재명 뭐 대표도 워낙 이제 안 물러나고 예, 꿋꿋이 예. 버티고 있으니까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은 총선으로 갔을 때 적어도 반타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그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떠나서 뭐 본인들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정치 권력을 경험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은 어쨌든 선거 한 번에서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예. 다른 분들이 뭐 국회의원 이런 거 크게 제가 보기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유일하게 기준이 그건 것 같고 그런 말씀처럼 안철수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나 천하람 전 후보 이런 분들을 끌어안을 생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뭐 안철수는 만났다 그러지만 별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안 받은 거고. 의례적으로 만난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거고 이제 천하람 후보가 제일 관건인데 전 후보가 아직 못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류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보면 너는 그래도 내가 안 할 수 있어. 근데 이준석은 아니야 절대. 이준석하고 빨리 선을 그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이에서의 고민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천하람 후보도 같이 끌어안으려고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붙어있는 한은 그러면 이제 황교안 안철수뿐만 아니라 다 뭐 지금 지난번에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말 안 되는 사람은 다 정리하겠죠. 민주당으로 가서 뭐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게 실체가 뭐예요? 실체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질서 누가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퇴진을 뭐 바라는 분들이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당내 분위기는 거의 뭐 정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일단 그냥 간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1대1로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어쨌든 조직이라든지 세력을 봐야 되는데 더미래에서 일단 힘을 실어준 것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의 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거기는 뭐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뭐 비명의 이제 중심처럼 돼 있는 분들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모임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연기해서 한 거예요. 모임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뭘 봤냐면 이분들이 이 모임을 공개할까. 누가 나왔는지를 이제 사진 딱 찍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행사 사진 딱 찍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일단 비공개로. 그러니까 시작할 때만 딱 사진 찍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딱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뭐 퇴진 얘기가 나왔냐 했을 때 그런 얘기 없었다. 뭐 그런 만약에 이런 얘기 있었으면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그 말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어찌 보면 약간 반대 퇴진을 요구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 얘기는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시점은 가을쯤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때쯤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그냥 희망사항. 네, 몇 분이 그냥 희망사항. 제가 보기에 그냥 한두 번 좀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이 진원지가 오히려 친명계 쪽이라고 좀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사퇴론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하니까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가을 찬바람 불 때, 그때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결단을 내릴 것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만약에
또 국민의 아니, 민주당 지지율이 막 올라갔고 국민의힘보다 더 높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또 없었던 얘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연 전술 차원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일단은 거고. 가보고 이런 추이를 보자. 예. 그리고 뭐 이제 정청래 그 의원이 뜻하지 않게 내심을 내비친 그런 발언을 얼마 전에 했던데요. 뭐라고 했죠? 뭐 그러니까 8개월 전, 그러니까 8개월 전 임기 만료 8개월 전에 만약에 대표가 이제 그만두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8개월 그 이내에 그만두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못 치러서 새로 대표를 뽑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최고위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표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현재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빠진 상태의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친명계의 그 나름의 전략이 포함이 된 그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뭐 가을 좀 돼서 설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선당우사 정신에 따라서 뭐 당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그만두겠다 하더라도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간다는 얘기는 공천은 그대로 친명 공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 계산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총선 때마다 맨날 이제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 맨날 나오고 2016년에는 뭐 사실은 안철수, 김한기 이런 분들이 또 나가서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총선 앞두고 매일 거치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때만큼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대선 주자라는 분도 있고 나갈 세력도 있고 막 이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대표 물러나라는 사람 중에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다. 최소한. 그거는 다 알거든요. 이제. 그만한 세력도 없고 그만한 경쟁자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이걸로 그칠 공산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총선 승리를 위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언론에서는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과반 이상 아니면 지금 의석 정도의 수를 못 얻는다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든 다 한다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당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마치 이제 물러난다라고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는 뭐든지 하겠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내가 당의 여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얼마나 받는지에 나도 신경 쓰고 있다. 총선 시간 나한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총선 얘기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그냥 얘기하고요.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 국회의장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이게 뭐 상당히 오랜만에 소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상정할 정개특위의 세 가지 안까지 일단 혈의가 된 상태거든요. 네. 물론 국민 여론은 좀 비판적이지만 세 안 중에 두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이나 늘리는 안도 포함돼 있고 자, 이 이번에 좀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박사.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반대가 일단 많은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이미. 예,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만약에 이제 국민 여론이 그 국회의원 정수 50명 늘리겠다라는 지금 이제 이쪽 국회 쪽의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극렬 반대를 해서 여론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예. 그냥 현재대로 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공산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원위원회에 간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는 정수를 늘리지는 않고 대신에 비례대표 의원을 좀 늘리고 뭐 이런 건 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역구 숫자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 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을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이제 선호할 그런 이제 안 또 양당이 선호할 안은 그러니까 뭐 지역구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하는 정수를 늘리는 그렇죠. 거죠. 비례대표 예. 의원 숫자 지금 현재 50명인데 50명 더 늘려서 100명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이제 예, 예. 35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제 요건데
요거를 이제 뭐 권역별로 하느냐 아니냐 뭐 이제 연동제로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100명으로 증가시킨 상태에서도 아마 현재식으로 그 나눠 먹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건대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쪽이군요. 예. 평근태 변호사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늘리는 거는 뭐 워낙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이제 연동형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위성정당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지시킨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으로 정해놔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연동형 비례제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도 회의를 받아서 오히려 그냥 과거처럼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병립형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저도 지역구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줄이고 영남에서 줄이고 뭐 수도권 반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이득이 되느냐 손해를 되느냐 최종적으로 그 판단하거든요. 이게 뭐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여론을 지지하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당이 이익이냐 손해냐 상대방하고 그 이익 손해가 결국은 맞춰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의석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현재대로 간다. 이 가능성이 훨씬 많죠. 네. 아무리 뭐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참 보기 드문 광경까지 펼쳐져도 결론은 안 될 거다. 네. 아니 뭐 역대 국회의장님들께서 개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얘기하지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이제 이유죠. 네. 예, 예. 알겠고요. 지난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담당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회고록을 펴냈는데 뭐 시계 받은 거 돈 받은 거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걸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왜 이 시점에 했을까요? 일단은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동안에는 이인규 변호사가 본인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이거 보면은 어쨌든 그 논두렁 씨가 나온 거는 국정원과 MB 청와대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뭐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무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MB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문재인 당시 변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왜 이랬을까. 많은 분들이 다 아, 이분 내년에 총선 나오고 싶겠구나. 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건데 예, 예. 뭐 일단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겠다. 알겠습니다. 다 흘러가는 모양이 뭐 검사들로 장악할 것 같고 나도 그럼 나도 한 자리 생기겠네 이 생각 당연히 하는 거겠죠. 네. 이정원 박사.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예 회복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복권을 좀 이번에 받아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는 부분은 전혀 배경 없이 과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배경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하고든 얘기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들어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공천 줄게 한번 좀 정리해봐. 공천이 될지 아니면 공직이, 또 다른 공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런 배경 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하신 결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언지를 받았으니까 책을 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 내용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들 뭐 언급을 안 하시네요? 아, 진위 여부는 사실은 모르죠.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됐고. 예. 근데 본인은 뭐 굉장히 나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뭐 했더라고요. 그래야 아마 본인의 이야기한 이런 책에 쓴 내용들이 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포장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꼭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회고록 봐서 알지만 꼭 진실만을 이제 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사실 그 부분은 뭐라고 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진위 여부를 아마 본인은 원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사 기록은 검찰에 있는 거니까 진위 밝혀보자고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와 어떤 코드를 맞추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설령 그 진위를 밝힌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아무리 지금 와서는 뭐 책임이 없다 그러지만 수사의 책임자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진위 여부조차도 본인은 아마 따지고 싶겠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일단 받아치고 있죠. 그렇죠. 노무현 재단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진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예. 뭐 지금 상태는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끝난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나 이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더 물건으로 지지는 않을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이인규 변호사 개인의 거취가 달려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해석이면 될 것 같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아시스가 부르는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A better place to play.